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지금 또 아직도 비가 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 티켓을 하고 무인도로 여행을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구 중에 없는 것들도 있고 한데, 지금 도끼가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수납하고 팔수 있는 거 팔고, 그리고 섬에 마일리지 이용해서 섬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아, 이거 의자 하나 들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 예쁘다. 왕, 다 핑크로 지금 통일했어요. 오, 가만 있어봐. 이거를, 라디오를 여기다가, 구석에다가 짱박아 놔야 되겠습니다. 짠! 그렇지. 라디오 안 틀어. 파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우리 집에 여기 소형 목욕조도 있습니다. 완벽하죠? 자, 일단 수납할 거 수납하고요. 이런 거는 수납하고 재료가 되는 것들은 수납을 하고 지금 섬에 갈 거거든요. 아, 가만있어 봐. 그래도 가만있어 봐. 그게 뭐가 필요하지? 잠깐만요. 아, 아직도 그걸 숙지를 못했네. 와, 이것도 부스러운 목재. 대나무는 어디서 구할 수 있지? 나뭇가지와 돌. 나뭇가지 돌. 그치, 돌. 롱성한 토끼 하나 있네. 하고 나뭇가지도 수납하고 나머진 팔고 섬에 갔다 옵시다. 역시 슬로우 라이프가 좋은 것 같아요. 야, 이웃들이 많아져서 좋네요. 내일 오는 이웃이 정말 기대됩니다. 어떤 이웃이 올지. 자, 그럼 도도 항공을 타고 우리 다른 섬에 갔다 오죠. 나들이 갔다 오죠. 출발. 자, 오늘은 어떤 섬으로 가게 될까요? 어떤 동물이 또 있을까요? 여기는 비안 온다. 안내문에 따고, 잡초도 따고. 돌도 줍고. 아, 도끼 있어야 돼, 도끼. 아니. 야, 근데 사는 게 낫겠어. 마일리지로.
철광석 엄청 나온다. 좀 더 나와라. 좀 더 나와라. 오케이. 이런 걸 가리켜서 개이득이라고 하죠. 개이득이란 말 쓰기 싫다 근데 그죠? 좀 약간 비속어 같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나? 이거 야자수 말고 다른 게 없나? 진짜 궁금하네요. 다른 저는 다른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식물이 필요한데 계속 그것만 나오고 있어요. 야자수만. 아이고 도망쳤다. 물포납이다.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왠지 잡초 청소만 하다 가는 것 같아. 저는 그다음에 스파 이상한 토끼 여기는 거기고 여기는 마치 뷔페와 같아서 뽕 뽑으려고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두들겨 보고 그러니까 안돼 차분하게 아 또 물렸다 짠 저 진짜 아프겠다, 그죠? 어, 저기 레시피 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여러분, 저거, 보이십니까? 유리병? 예,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띄워준 레시피입니다. 어, 벌써 이렇게 많이 쳤어? 이야. 어? 어, 나 잘 못 봤다. 목재 더블 침대래. 야, 싱크인데 더블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죠? 진짜 악질적이다. 괜찮아요? 복숭아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어, 여기 돌 있다, 돌. 와, 엄청 많이 났다. 싹쓸이 해가야지. 어, 여기 되게 뭔가 큰 물고기가 있네. 비단잉어인가? 비단잉어? 와주세요. 짠! 어? 아, 큰일 뺐스. 제 동생 낚시 되게 좋아하는데 제 동생이 그 베스 낚시 좋아한더라고요. 저는 근데 민물고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민물 낚시는 저도 안 합니다. 아무리 많이 잡혀도 민물 낚시는 절대 안 합니다. 역시 낚시는 뭐니 뭐니 해도 바다 낚시죠. 그렇죠? 제가 조만간 바다 낚시 꼭 성공해서 여러분께 갑오징어 잡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오징어 먹방 하겠습니다. 떠리님 먹방에 뒤지지 않는 갑오징어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갑오징어 하니까 생각나지만 먹방은 떠리님 먹방이 갑오복합이죠. 아! 이거 엉성한 도끼 아까 전에 하나 더 있었지. 그죠? 이거를 역시 저의 선견 지명이 빛나는 순간이군요. 진짜 근데 별 한 나무 다섯 개 캐면은 다 저거네 없어져 버리네. 어? 여기 뜬금없이 서 있는 우리. 여러분 여기는요 일종의 보너스 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와서 온갖 그걸 채취할 수 있어요. 아 아구 잡혀라. 아구찜 전문점. 아 장화 필요 없는데. 엥 필요 없는데. 이거 옐로우 퍼치다! 딱 도마. 아니구나 미꾸라지. 버려 미꾸라지. 오! 화석 있다! 짠! 야! 바꾸자! 잠깐만. 어떤 거라 바꿀까? 어? 뭐야 저거? 금이다 금! 여러분 금이야 금! 아닌가? 저거? 와 금방석 바꿔야지 당연히. 뭐랑 바꿀까? 미꾸라지 같은 거. 여러분 금 깼어요. 금 대박이죠. 이거 뭐 커 보인다. 이게 분명히 그거다. 분명히 저 뭐지? 크니베스. 놔줘. 필요 없어. 뭐 어디가 있지? 다른 거 몰라도 바위는 다 캐고 가야 돼요. 여기 아까 전에 캤었죠? 네, 캤었고. 그 다음에 또 바위가 있나 보자. 없다. 그죠?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것도 다 했고. 와 금방석 했어. 봐요. 금 아니야? 금이야 금. 대박입니다 여러분. 저거 나중에 또 뭔가 그거 할 때 쓰이겠죠? 갑시다.
우리 섬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좀 대출금 갚을 것 같고 낚시 좀 해서 초록아귀를 좀 많이 잡아서 저 아구찜 아구찜 아구탕 전문점을 이제 개업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아귀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밤에 나오니까. 팔거 팔고 수납할 거 수납하고 스바 레시피 DIY. 오 이거 더블 침대인데? 더블 침대까지 필요한가? 목재가 30개가 필요하네. 어, 두 개 두 개를 차지하는구나. 이거 나중에 만들고 지금은 당장 필요 없고 나중에 집이 넓어지면 만들기로 하고. 자 너굴 상점 가서 스바. 어, 화석도 있네. 그래서 아니 말고 말고 가서 직접 팔고. 여러분 매입하면 넣으면 다음 날에 정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할 때는 여기서 그냥 파는 게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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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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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것도 팔아.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제한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재료로 수납을 해버리고. 아 이것도 팔아. 장화도 필요 없죠. 팔고. 아 목재도 팔아버릴까? 많은데? 이것도 팔아버리자. 돌은 필요해요. 돌은 필요해. 진짜 짜다. 좀 많이 좀 해쳐주지 좀. 이건 누가 도대체 이런 건 누가 사지? 석유통 같은 거. 하긴 요즘에 좀 유가가 좀 떨어졌을 때 사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뭐 현실 너무 몰입했다 현실에.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봐. 그리고 화석 주고. 아 바쁘다 해야 될 게 되게 많네. 여러분 저 밭에다가 어머니께서 토마토도 심으시고 또 뭐 심으셨지? 옥수수도 심고 그리고 또 뭐 감자 심으셨는데 진짜 옥수 여러분 옥수 거기다 그 뭐지? 거기다가 그 숯불에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하, 여름에 기대된다. 스테고사우루스 몸통. 어, 가져가. 어. 기증해. 가져가. 어, 완성됐대. 스테고사우루스. 이야. 미안. 아니야. 듣자. 우리 지식, 항상 지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저기 부채 같은 게 등에 나 있어서 체온 조절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이고. 내가 예상한 이야기를 하는구만. 조금 다른 걸 알려주면 좋은데. 됐고 그 다음에 어디 갈까? 근데 사실 제일 그 공룡하고 제일 비슷한 그러니까 공룡의 집게 자손들이 사실 조류거든요. 치킨이거든요. 치킨. 아 치킨이래. 닭 같은 거, 조류. 그래서 우리가 닭을 먹을 때, 아, 우리는 공룡의 후손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닭 같은 경우도 닭 벼슬 있잖아요. 닭 벼슬이 체온 조절에 이용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동물원에 가서 호주에 날지 못하는 새, 에뮤라는 새가 있거든요. 되게 원시적인 새인데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벼슬도 되게 크고. 근데 그거 보면 진짜 공룡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그 화식조라고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오, 진짜 완전히 공룡이야, 공룡. 옛날 공룡의 모습 그대로야.
그럼 스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려고 그래? 뭘 해야 되지? 스파. 그래서 다 하고, 아, 낚시 좀 하고, 저거 낚아야 돼. 아구. 아구는 밤에만 나오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표준어는 아귀입니다. 아귀. 뭐 아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뭐 참치도 표준어가 됐는데. 그죠? 참치. 참치가 예전에는 참치라고 불리면 안 됐었죠. 표준어가 뭐였지? 뭐였더라? 표준어가? 참치의 표준어가 뭐였죠? 가다랑어? 가다랭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멍게도 지금 표준어로 인정이 됐죠. 옛날에는 우렁생이가 표준어라. 어? 약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안 주네. 아이리스 잘 있었어? 우리 다람쥐 아이리스. 그래서 봐. 그 다음에 잠깐만. 오호. 어, 금광석 넣어놔야 돼. 저런 거 죽기 중요한 거. 집이 아담하죠, 여러분? 오, 너무 잘 꾸며놨다. 어, 소박해. 아, 진짜. 여러분, 너무 집이 좋다. 대박. 지금 이 장흥의 집도 이거 제가 샀는데 친구들을 비롯해서 내 지인 모두가 다 미친 짓이라고 왜 그걸 사냐고 막 하지만 저는 시골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한 달만 살아봐 시골이 풍경 보는 게 한 달이면 질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외로울 거라고 막 그렇지만 외롭지도 않고 풍경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풍성하면요. 그 내면에 그래서 책하고 저 같은 경우 책하고 피아노만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뭐 게임도 하고 있으니까 더 행복하죠. 예, 내면이 풍성하면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개똥 철학이라고 하죠. 자, 오, 광어 가점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 잡을 수 있는 거 낚시 잡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봬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